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탑클럽 고광현 대표입니다. 네, 목소리 들리면 1번 눌러주세요. MBN 골드로 들어오신 분, 네, 목소리 들리면 1번. 네, 빅토리 원님, 네. 네,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도 목소리 들리면 1번 눌러주세요. 네, 수요일에.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탑클럽 고광현 대표.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네, 유튜브 틀어놨더니 유튜브로도 같이 뭐가 되네요. 송출이 되고 있네요. 네, 여러분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오늘 제목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추석 D-5일에서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추석 기준으로 해서 추석 D-5일 딱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예, 추석 딱 일주일 남았죠. 거래일로는 이제 5일이 남았습니다. 내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네. 네, 정문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돈 좀 벌어 봅시다. 예, 여러분들. 또 명절에는 또 여기저기 또 비용이 평소 때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죠. 예,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때 남은 5일 동안에 좀 돈 좀 벌어 봅시다.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팝업창이 떠 있습니다. 팝업창에 떠 있는데, 글쎄 여러분들 잘, 팝업창이 좀 작아서, 네, 노은주님 반갑습니다. 팝업창이 작아서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예. 바로 우리 매일경제TV죠. 예, 매일경제TV MBN골드에서 우리 바로 탑클럽, 우리 탑클럽이죠. 예, 우리 탑클럽이 지난 8월달, 지금 9월이죠. 8월하고 9월달, 지난 8월하고 9월, 이렇게 8월하고 9월에 지금 수익 난 겁니다. 수익 난 것 중에서 진짜 좀 괜찮게 다도 아니에요. 다도 아니고 다 지금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주 괜찮다 하는 것만 좀 요게 적어놓은 게 바로 요겁니다. 괜찮다는 것만. 네. 그래서 우리 8월달 9월달 우리 VIP 유료 회원이 이제 절반 매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이 한번 들어만 보십시오 여러분. 네, 하이로닉 몇 프로? 하이로닉 133%. 하이로닉 130%. 여러분 요새 어디에서 막 100% 이상 수익 나는 거 보셨습니까? 바로 우리 유료방에서 하이로닉 몇 프로? 133%. 스맥 몇 프로? 120%. 태웅 몇 프로? 115%. 레인보우 로보틱스 111%. 신테카 바이오 72%. 경동인베스트 65%. 한국조선해양 53%. 뭐 정말 무지막지한 정도의 수익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네. 이 정도 수익 요새 뭐 유료방에서 요새 시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 유료방에서 우리 탑클럽 유료방에서 하이로닉 네, 하이로닉 예, 133%. 스맥 120%. 뭐 태웅 예. 뭐 115%,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지금 많이 올라온 것들만, 100% 이상 올라온 것들, 하이로닉, 스맥, 태웅, 레인보우 로보틱스, 벌써 뭡니까? 요 100% 이상 올라온 것만 벌써 4개입니다, 4개. 8월달, 9월달에 100% 이상 터진 것만 4개. 그 외에도 신테카 바이오 72%, 경동인베스트 65%. 한국조선해양. 경동인베스트는 제가 무료방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예, 무료방에서 소개하고 또 우리 유료방에서도 또 같이 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엄청난 지금 이런 팝업창은 지금 예, 매일경제TV MBN골드 홈페이지 가보면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 월, 화, 수 이렇게 3일 이렇게 팝업창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이렇게 성과를 올린 이유 뭐겠습니까? 사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익 성과를 올린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요게 한 줄 좀 적어볼까요? 어떻게? 바로 요거죠. 예.
바로 대바닥, 대바닥 돈의 길목. 여러분에게 대바닥 돈의 길목을 선점하는 전략, 선점하는 전략. 대바닥 돈의 길목 선점하는 전략. 지금 뭡니까? 그 길목에, 길목에, 길목에 제가 덫을 놓으라고 했죠, 덫. 그 다음에 올가미를 넣었죠, 올가미. 덫을 넣고 올가미를 넣는다. 덫을 넣고 올가미를 넣어서 바로 뭐다? 이 돈을이라는 것을 잡는.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막 걸어다니거나 이러지 않죠. 날아다닙니다. 날아다. 공중에 날아다니죠. 날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을 잡으려고 하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잡으려고 허우적 허우적 되도록 잡을 수가 없다. 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다? 바로 길목에, 길목에 덫을 넣고 올가미를 넣고 그 방법으로서만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까 보셨던 이 팝업창에 나와있던 이 많은 종목들을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하이로닉 130%, 스맥 120%, 태웅 115%, 레인보 로보틱스 111%, 신테카 바이오 71%, 경동인베스트 65%, 한국조선해양 53%. 이게 다 그런 길목에, 길목에, 길목에 뭐다? 덫을 놓는 방법으로, 덫을 놓는 방법으로 우리가 매수를 한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 또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해. 잘 모르니까 안 하죠. 잘 모르고 너무 단타로,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나 돈은 어디서? 돈은 요렇게 바로 대바닥, 대바닥에서 이렇게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건 뭐 우리 유료방 종목인데, 유료방 종목입니다. 유료방 종목인데 여러분에게 뭐 무료 종목 추천했던 거, 여기서도 뭐 경동인베스트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 여러분에게 무료 추천 드렸던 종목들도 뭐 몇 종목 아주 좋았죠. 아주. 네.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여러분 중에 저 무료방송에서 제가 소개해드렸, 카톡방 말고 지금처럼 무료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좀 움직임이 괜찮았던 게 뭡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요새 움직임이 아주 좋았던 게 이제 메디톡스가 아주 좋았죠?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릴 때 메디톡스가 아주 그냥 쭉쭉쭉쭉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이 바닥에서 한 22만원에서 얼마까지? 뭐 31만원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날아가 버리죠. 최근에 한 일주일은 좀 조정받고 내려왔습니다. 조정받고 내려오면 이제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좀 매수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오늘 보니까 오늘 막 급등한 종목도 있더라고요. 오늘 급등한 종목 뭐였습니까? 무료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오늘 급등한 게 있었죠. 오늘도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급등했던 종목이 이제 상신전자. 예, 상신전자란 종목이죠. 상신전자. 예. 지난번에 일요일 날인가요? 예, 주말에 무료방송할 때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쑥 오늘 그냥 5천원 넘어버렸어요. 5천원. 예. 예, 목표 가격을 5,000원 정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오늘 당장에 5,000원 쓱 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상신전자가 급등할 것이라고는 상승전자가 그 급등하는 뭐 표시가 있습니까? 상신전자가 오늘 급등할 거라고는 뭐 어떤 표시가 있었습니까? 표시가 없었어. 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주식의 공식이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쉽고 알면은 너무나 쉽고 알면은 너무나 쉬운데 모르면은 뭐 영원히 알 수가 없죠. 영원히 알 수가 없고 알면은 너무나 쉬운 바로 주식 공식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탑클럽의 주식 공식이죠. 탑클럽의 주식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대로 소개해드렸고 오늘 바로 그냥 날라왔습니다. 날라와.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방송 말고 무료 카톡방, 예. 무료 카톡방에서 간 종목은 지금 잘 안 가고 있어요. 예. 요새 무료 카톡방에서
추석 선물, 추석 선물, 추석 선물로 몇 종목? 추석 종목으로 제1탄, 제1탄에서부터 몇 탄까지? 제5탄까지, 제5탄. 제1탄에서부터 제5탄까지 종목을 소개를 했죠? 소개. 요새 좀 조용합니다. 그 종목.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용해요. 아,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아, 물론 여러분에게 정말 추석 선물로 좀 크게 갈 만한 종목들을 제1탄에서부터 제5탄까지 종목을 소개했어요. 무료 카톡방에서 소개했는데, 아, 요새 요게 조금 조용하죠? 조용? 예. 왜 조용하냐 했더니,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결론은. 예. 너무 좋은 종목을 소개했어요. 너무 좋은 종목. 여기다가, 예, 요거는 그냥 여기다가 쓰면서 할까요? 예. 지금 1탄에서부터 제5탄까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네. 요 종목들은 뭐냐, 한마디로 세력주야, 세력주. 네. 세력주. 갖고 계신 분들, 예, 이거는 세력주의 범주에 있는 거, 세력주. 세력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세력들, 아니면은 그, 종목의 주포, 세력이라든지 주포들이 관리하는 종목이 바로 세력주, 주포주죠. 슈팅 나올 수 있는, 크게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세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료 카톡방 몇 명이 있습니다, 지금. 무료 카톡방 몇 명이에요, 지금? 무료 카톡방이 지금 1340명. 한쪽 방은 1430명이 있고, 또 한쪽 방은 한 590명이 있어요, 590명. 요것만 하면 거의 뭐 1900명이죠, 1900명. 카톡방에 있는, 우리 투자자들, 개인 투자분들이 1900명이에요, 1900명.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우리 탑클럽에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2400명 있어요, 2400명. 네이버 밴드 2400명.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카톡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지고 중첩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2000명 이상이 중첩됐다고, 2000명 이상이 동시에 소개받죠. 요 1탄에서부터 5탄까지 동시에 소개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이 짜증난 것 같아요, 세력들이. 세력 형님들이, 아이고, 갑자기 그냥 이번에 한번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살짝 빈정상했다고 할까요? 예, 세력 형님들이, 아, 빈정상, 아, 짜증나네. 이런 분위기. 예. 짜증나네. 이런 분위기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도 안 좋게 해서 눌러버리는 그런 과정.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제는 전혀 없다, 문제. 혹시 요거 추석 선물 제1탄에서 제5탄 아시는 분 한번 채팅창에 눌러 보시겠어요? 추석 선물로 무료 카톡방에서 소개한 종목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아시는 분 1번. 모르시는 분 2번. 알고 싶다 3번. 알 필요 없다 4번.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예. 알고 있다 1번. 모르고 있다 2번. 알고 싶다 3번. 알고 싶지 않다 4번. 채팅창에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채팅창 눌러주시는 분 안 계시네요? 유튜브도 지금 채팅창 안 눌러주면 그냥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계시다, 예, 알고 계시는 걸니까, 뭐,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여러분이 모르거나, 알고 싶다거나,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알려드릴 텐데, 뭐, 이미 알고 계시네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추석 선물 1탄에서 5탄까지, 요거는 아직 뭐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최근에 밀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예, 무료방에서 종목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보셨습니다. 유료방 종목이, 유료방에서 이렇게 막 터진 종목들, 지금 매일경제TV에서 공식, 매일경제TV 지금 공식 팝업창으로 떴죠? 이렇게 그냥 팡팡, 하이로닉 130%, 스맥 120%, 태웅 115%, 레인보 로보틱스 111%, 신테카 바이오 72%, 경동인베스트 65%, 한국조선해양 53%. 유료회원이에요, 유료회원. 그냥 무료 추천해가지고,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뭐 바닥에서
뭐 고점 기준한 것이 아니라 이거 뭐다 매도 기준, 매도 기준한 게 이 정도로 예. 엄청난 엄청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매일경제TV에서 이것보다 더 수익률 좋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네, 그 정도죠. 지금 엄청나게. 네. 그래서 지금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최대로 사실 주식을 열심히 하죠. 우리 개인분들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보면은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런 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뭐 점수가 잘 안 나오네, 성적이 잘 안 나오네, 또 이러신 친구들이 있었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 내가 지금 죽는 줄도 모르고,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죽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열심히 매매해. 열심히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매매해. 그냥 열심히 매매는 열심히 해요.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죽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죽기밖에 돈 벌 수가 없어. 돈 벌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다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죽는 자리에서 매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는 죽는 자리에 매수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죽는 자리가 아니라 돈 버는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 자리에서. 예. 그 돈 버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제대로. 지금 매일경제TV 팝업창, 맨비앤골드 팝업창에 지금 올라온 거 보십시오. 엄청납습니다. 엄청나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이 막 쫓아다녀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대바닥, 바닥권에서 돈의 길목을 선점하는, 한마디로 그 돈의 길목에 우리가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놔서 돈을 잡는 그런 전략입니다. 알고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잘 안 하시죠. 네. 너무나 고맙죠. 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너도 나도 요 길목에, 이 돈의 길목에 덫을 놓고 올가미를 넣어서 돈을 잡는 그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탑클럽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길목에 덫을 놓거나 올가미를 넣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쫓아다니는 매매, 죽는 자리에서, 내가 죽어 나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자리에서 열심히 매매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 탑클럽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신규 가입하셔서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은 다 높아요. 매수 가격이 다 높으니까 어때요? 결국은 그분의 그런 식으로 매매했다는 그런 분의 미래, 주식의 미래는 뭐 뻔하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그분들도 우리 탑클럽으로 와서 어디? 바로 이런 대바닥에서 돈의 길목을 선점하는, 길목에 덫을 놓고 올가미를 넣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변경을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지금 매수할 때 잘 안 된다 이러신 분들, 마음이 불안불안하다. 여러분 주식 매매 하는데 마음이 불안불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떨어질 것 같고 막 불안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불안감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식 매매할 때 마음의 불안감이 있다. 네, 불안감이 있다. 불안감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죠. 내 몸은 알고 있다는 거죠. 내 몸은. 다른 건 몰라도 내 몸은 이미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뭔가 잘못된다는 걸. 여러분이 주식 매매하면서 막 불안해. 불안함이 있어요. 그것은 뭐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뭐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인할지 모르지만은 내 몸은 이미 알고 있다. 뭔가 내 주식 매매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것이다. 그런 매매 하지 마셔라. 백날 첫날, 백날 첫날 해봐도 이미 정해져 있어,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예. 아까 뭐 죽는 자리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불안불안하죠. 미국 시장, 아, 미국 시장 밀렸네. 내일 우리 시장 또 밀려가지고, 아, 또 떨어지겠네. 이런 불안불안. 우리 탑클럽에 오시면은, 이런 탑클럽에 오시면은 이런 불안감이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바닥에서 돈의 길목을 선점하는 길목의 덫과 올가미를 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전략의 결과는 뭐다? 이것이 이미 매일경제TV, MBN골드 지금 팝업창에 이미 다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MBN 회사에서 다 확인해서 아, 하이로닉 130%, 스맥 120%, 태웅 115%, 레인보우 111%, 신테카바이오 72%, 경동인베스트 65%, 한국조선해양 53%, 섹터도 뭐 한쪽 섹터에 편중된 것이 하나 골고루 들어가 있죠. 로봇도 들어가 있고,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조선도 들어가 있고, 네, 제약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로봇도 들어가 있고. 골고루 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온 것. 이 성과, 여러분들, 요새 전문가들이 뭐 수익률 자랑한다 하면은 뭐 5%? 10%? 진짜 잘나면 20%. 진짜 잘나면. 상한가 나왔다 하면은 20%. 근데 그 먹은 게 지켜져야 돼요. 그 돈이 그 10%, 20%도 뭐 크죠. 사실. 근데 그것을 돈이 되려면 그게 지켜져야 돼. 내 계좌에 그대로 지켜줘야 돼. 근데 먹을 땐 10%, 5% 이렇게 먹고 손실날 때는 20%, 30% 손실나 버려. 완전 적자야, 적자. 그런 매매를 해서는 여러분이 끝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또 그런 쪽에 매매를 또 지향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이제 주식을 하는 뭐 저나 우리 탑클럽 유료 회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은 아, 그렇게 매매를 해? 그냥 내 돈을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자리에 그냥 막 지르고 있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유료회원님 입장에서는. 예.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이제 되는 자리, 돈 버는 자리로 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알려주세요. 예, 지금 들어왔어요. 뭐 죄송하실 건 없습니다. 네, 유료방 포트폴리오는 이제 여러분 돈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5천만 원 갖고 있으면 5천만 원이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5종목만 하고 싶으면 5종목 핵심급 종목으로 5종목만 하시면 되고, 나는 종목을 조금 더 분산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분산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갖고 계신 분하고 5억 갖고 계신 분하고 10억 갖고 계신 분들하고 종목이 똑같을 순 없죠. 이 종목수가 또 틀리죠. 비중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의 금액에 맞게 그렇게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은종원님이 우리 추석 선물 제1탄에서 5탄 이렇게 좀 설명을 했네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잘 모르신 분은 오늘은 지금 잠깐만요. 오늘은 무료 카톡방을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오신 분들 계시니까 이거 무료 카톡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무료 카톡방 지금 요거는 그냥 한 번만 지금 채팅창에 한 번만 딱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이라도 이거 같이 관리 받으실 분은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이거 딱 한 번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올려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채팅창에 지금 무료 카톡방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하고 이제 비밀번호
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링크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근데 비번이 틀려요. 거기 지금 채팅창에 적어드린 비번이 아닙니다. 예. 지금 비번은 지금 2199로 되어 있는데 2199가 아니에요. 예. 네. 휙, 휙, 휙. 8, 5, 2, 0. 예. 8로20입니다. 예.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는 링크 비밀번호, 예. 참여 코드라고 하죠. 참여 코드 비밀번호는 8520, 8520입니다. 8520. 들으셨죠? 예, 들으셨죠? 네. 네. 아, 예, 은종원님, 아, 카르미엘님이시군요. 네, 네. 네. 제가 왜, 지금 무료 카톡방, 비밀번호, 재빨리, 뭐였냐면, 요새, 우리 카톡방 지금 한 1300, 지금 1300, 지금 적게 있는 곳이 이제 593명 있고, 많이 있는 곳이 이제 1340명이 지금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요새 또 광고 찌라시라고 하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른 방으로 막 오라고, 그런 광고 찌라시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막, 카톡방의 활동을 막 방해하는,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비밀번호 당분간 비공개로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또, 뭐 종목도 알려달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2199로 되어 있는데, 2199 아닙니다. 네. 8, 5, 2, 0, 예, 8520입니다. 8520원. 아, 예, 8520. 네, 8520. 네. 이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대로 좀 하고, 네, 밴드는 괜찮겠네, 밴드. 네. 밴드도 네이버 밴드죠. 밴드에서 좀 볼 거 있으니까 한번 밴드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요거 네이버 밴드 보고 나서 이제 그 추석 선물 다섯 종목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면은 지금 네이버 밴드죠. 그래서 네이버 밴드는 말 그대로 네이버죠.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비밀번호도 없으니까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밴드에 보면은 네, 이렇게 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네이버 밴드 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방, 아까 카톡방은 소통방이라든지 리딩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요거 네이버 밴드는 이제 공부방이나 또 자료방, 공부방이나 자료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또 하나 볼 게 있어가지고 좀 네이버 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 공지사항에 올렸는데요. 한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네, 여기 중요 공지 사항을 보면은 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글자가 좀 작아 쓰이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VIP 회원 네. VIP 회원 살아보자님 8,425만원의 큰 수익이 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8,400만원. 예. 그 외 많은 VIP 회원님들의 성공 투자를 축하드립니다. 아래 첨부드린 유료 VIP 회원님들의 성공 투자 후기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탑클럽은 고광현 대표와 고광석 대표가 함께 운영하는 주식 추천 서비스입니다. 두 대표는 실전 주식 경력 50년 이상, 주식 전문가 경력 27년간을 자랑하며 주식과 증권 관련 자격증 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심, 진정성을 다하여 성공 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탑클럽에서는 상위 1%만이 알 수 있는 탑 시크릿 투자 비밀 교육을 매일매일 강의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의 실전 주식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는 교육을 통하여 주식을 보는 눈을 완전히 새롭게 깨우쳐 드립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탑클럽에 가입하시면 3개월 264만원 플러스 50일 추가라는
파격적인 VIP 회원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요거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오늘까지인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6시, 오늘 오후 6시에 마감이 됐는데, 예, 이거 지금도 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내일이 안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3개월 하면 얼마? 50일 추가. 가장 매일경제TV에서 하는 이벤트 중에서 가장, 혜택이 큰 건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탑클럽에 가입하시면 3개월 플러스 264만원 플러스 50일 추가라는 파격적인 VIP 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1개월은 88만원 플러스 10일 추가입니다. 뭐 10일 추가인데 이제 추석이 걸려 있죠. 요 날짜에 추석이 걸려 있으니까 추석 걸려 있어서 이제 1개월은 플러스 3일 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벤트는 9월 20일 수요일 내일까지입니다. 근데 오늘까지죠. 네. 탑클럽 VIP 회원이 되시면 매수 매도 문자와 실시간 방송으로 급등주 세력주를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대바닥 돈의 길목에서 남보다 먼저 미리 선점하는 전략으로 편안한 자리에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직장인분 아니면 다른 사업하시는 분 방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는 막 올라가는 종목을 막 추격 매수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바닥에서 올라가기 전에 편안한 자리에서 매수하기 위해 사인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전혀 불리기 없이 똑같이 문자를 받고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대바닥 돈의 길목에서 남보다 먼저 미리 선점하는 전략으로 편안한 자리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바닥 매수 신고가 매도를 통해서 손실나신 분들의 원금 회복과 계좌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진행합니다. VIP 회원의 성공 투자 후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쭉쭉 조금 더 내려 볼까요? 조금 더 내리면은 네. 잠시 이게 조금 이게 크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또 헷갈리네요. 이건가? 크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아니고, 예. 아이고. 네. 밑에 보면은, 네. 성공 투자 후기가 막 넘치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 후기. 믿음으로 비중 실은 두산 54% 절반 수익. 아까 8,400만 원 수익금이 났다고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살아보자님이 두산으로 그냥 8,400만 원. 네, 좋습니다. 대표님과 몇 달 하면서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청난 도전을 했습니다. 제겐 너무나 소중하고 큰 돈이라 믿음 없으면 비중을 실을 수가 없죠. 두산 3000주 매수, 절반 54% 수익, 비중이 크니 오르고 내리는 것에 수익금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솔직히 처음엔 흔들리기도 했지만 확신을 주시는 대표님 리딩으로 저는 큰 수익금 8425만 원을 맛봤습니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 간절하니 이루어지는구나,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탑클럽에서 순탄하게 일상이 회복되고 저도 여유가 생기고 대표님은 제게 삶을 수술시켜 주신 명의이십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일으켜 주셔서 저를 살아가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이 글을 쓰는데 눈물이 나지? 살아보자님이 어떠신 분이냐? 5개월 전에 우리 탑클럽에 한 5개월 전에 오셨습니다. 5개월 전에 탑클럽에 오시기 전에 이제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너무나 힘들다고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라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단 5개월 만에 정말 단 5개월 5개월이 뭐 길다면 길 수가 있습니다만 주식하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5개월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짧은 5개월 시간에
완전히 정말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고, 네. 또 이분이 또 건강도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또 주식하면서 여기 삶을 일으켜 주었고, 또 편안하게 생겼고,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더 주식도 잘 되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 보면 또 기본고님이 또 길을 막 쫙 장황하게 이렇게 막 넘쳐나게 써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많은 분들, 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막 성공투자기가 막 넘쳐나고 있죠. 여기 뭐 알테오젠 몇 프로입니까? 110%. 알테오젠 110%. 네. 알테오젠 뭐 30% 짧게 매수하신 분,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110%까지 일찍 매수하신 분은 정말 바닥에서 110%. 알테오젠 81%.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두산 아까 말씀드렸었죠. 두산 51%, 53%. 그냥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어요. 네. 정말 다 보고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거 다 보십시오. 이거 다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지금 탑클럽 카페 성공투자 후기길 아니면은 이제 무료 카톡방에 이렇게 길게 남겨주신 겁니다. 네. 우리 단민 S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가입한 지 6주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시드가 많지 않아서 아직 큰 수익은 없지만 가입 후 매수한 종목은 플러스가 대부분이라 수익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30% 넘는 것도 몇 개 됩니다. 근데 매도 안 해. 우리 여기 뭐 짧은 거 30% 넘는 것도 몇 개 됩니다. 여러분들 30% 수익 나는데 매도 안 하는 방, 매도 안 하는 전문가 봤어요? 보기 힘들어요. 예. 한 5%, 짧으면 5%, 뭐 10% 나오면 그냥 팔기 바빠, 팔기. 무엇에 그렇게 쫓기는지 팔기 바쁩니다. 우리는 느긋해요. 왜? 우리는 바로 바닥에서 선점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짧은 시간에도 30% 넘는 것도 몇 개 됩니다. 5%, 10%에서 팔았는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5%, 10%에서 팔았는데, 30%가 되어도 보유하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변화가고 있습니다. 우리 탑클럽에 와서 완전히 다른 투자자로 변화가고 있는 것이죠. 아직 기존 보유 종목은 마이너스가 있지만 문의하시면 상담해 주시니 걱정 덜하고 기다립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실시간 시황 설명 및 보유 종목이 오르는 이유, 내리는 이유,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 알려주시고 30% 수익을 맛보니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방향성을 배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탑클럽으로 오셔서 많은 것들이 이제 기존의 자신과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주식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6주 됐다고 하셨는데 이제 한 달 조금 넘으셨네요. 스캐너님이 우리 탑클럽 두 대표님께서는 정직하시고 순수하십니다. 수익은 국내 최고이며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시고 또한 주식 공부도 늘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니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머리 수술을 두 번이나 해서 기억력이 뭐 나쁩니다. 그런데 탑클럽에 와서는 정의원 방에도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도 얼마 안 기다린 종목 오늘 매도 35% 수익 보고 매도하고 기다리면 200%로 수익을 바라보고 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200% 300% 보는 종목이 있죠. 우리 정말 인생 종목, 우리 방에 지금 인생 종목이 지금 상승 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탑클럽은 좋은 종목 많습니다. 정의원 가입하셔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이렇게 또 후기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행복한 투자님이, 대표님, 스맥 수익 112%, 다시금 너무나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견과 안목 덕분에 평생 처음 작은 금액이었지만 큰 수익이라 오늘 감동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수익분으로 직원들과 피자와 치킨 파티 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네. 벌면은 써야 돼, 벌면. 여러분, 주식 벌면은 써야 돼. 마음은 벌면은 쓰고 싶은데, 벌지를 못해서 못 써. 이러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오세요. 우리 탑클럽 와서 버십시오. 벗어서, 버셔서, 예. 돈을 버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 회원 가입해서 대표님 가이드 잘 따라가며 공부 중입니다. 그리고 살아보자님을 포함해 서로 축하해주며 응원해주는 회원님들 덕분에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보내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네. 아까 카르미엘님도 계시, 카르미엘님이 남겨주신 글 한번 볼까요? 카르미엘님, 네. 안녕하세요. 무료 카톡방에서 처음 글 작성해 봅니다. 무방 카톡방에서 몇 개월 눈팅만 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유료방으로 옮겨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무방에서 추천받은 종목 및 주린이 때 매수한 물려있는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가지고 있는 종목 중 급등해서 10% 20% 수익 나면 팔기 바빴는데, 지금은 40 내지 50% 수익 중인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편안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의 힘인 듯 합니다. 두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로 교육의 힘이죠. 교육의 힘이고 바로 훈련의 힘입니다. 올바른 교육, 올바른 훈련의 결과죠. 깐쫄라님이, 깐쫄라님 역시 우리 탑클럽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탑, 며칠 만에, 진짜 며칠 만에, 얼마, 한 2주 되셨나요? 2주도 안 되신 것 같은데? 2주도 안 되는데 아주 마인드가 아주 너무나 놀라울 정도 아주 긍정적인, 네. 탑클럽에 오시면 급할 게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대로 투자하고 기다리니까요. 언제까지 5%, 10% 만족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차트 보고 매매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주가만 쳐다보고 계실 건가요? 차트를 보면 늘 부러웠습니다. 대바닥에서 매집한 사람들은 누굴까? 지금쯤 춤추고 있겠네. 누굽니까? 바로 우리 탑클럽이에요, 탑클럽. 대바닥에서 매집한 사람들, 바로 우리 탑클럽 유료 회원님들이 대바닥에서 지금 쑥쑥쑥쑥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패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탑클럽 두 대표님과 선배 회원님들과 함께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깐쫄라님이 우리 방에 지금 들어오신 지 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진짜 후기글을 남겨줄 정도로 엄청난 지금 엄청난 교육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미소님이 적어주셨는데요. 저도 나이 60에 바쁘게 일까지 하며 주식을 어렵게 해왔는데 탑클럽에 와서는 두 대표님의 가르침에 투기가 아닌 투자를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익도 좋아지고요. 혼자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고 탑클럽에 오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진심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예, 또 가지아님도 우리 회원이신데 예, 아주 간단하게 예, 뭐 하시고 계시네요. 네. 풍천님 것만 보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탑클럽에 오기 전 손절도 많이 하고 15% 수익 나면 익절하고 주식은 참으로 힘들구나 생각하고 있던 차 무료 톡방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시드도 적고 고민하다 무작정 1,000만 원 들고 들어왔어요. 한 달만 해보자고 생각하며 가입. 진작 알았어야 할 탑클럽이었더군요.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고민 그만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상한가 종목 나왔네요. 두 자리 수익은 늘 있고요. 탑클럽은 무조건이야. 이렇게 뭐 했는데, 지금, 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성공 투자 후기를 써주고 계시고, 아까, 매일경제TV에서 매일경제TV MBN골드 팝업창으로 이런 유료회원들 수익률 나온 것을 지금 팝업창으로 뽑아 있지 않습니까? 뭐 스맥 120%, 하이로닉 130%, 뭐 무지막지한 정말 수익이죠. 네. 하이로닉 130%, 스맥 120%, 태웅 115%, 레인보우
111%, 신테카바이오 72%, 경동인베스트 65%, 한국조선해양 53%. 섹터도 아주 골고루죠. 골고루 다양한 섹터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소개했습니까? 우리 탑클럽은 다른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바닥 돈의 길목을 선점하는 전략. 이 바로 돈의 길목에, 바로 이 돈의 길목에 덫을 넣고 올가미를 넣는, 그러면서 돈을 잡는 그런 전략입니다. 알고 보면은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모르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알 수가 없어. 특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 단타라든지 단기 막 쫓아다니신 분, 아니면은 뭐 TV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 매수하면 어때요? 크게 넣습니까? 먹어봐야 10% 손절나면 왕창.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하이하이님, 예수금 2억 정도밖에 없어요. 아, 2억 정도밖에가 아닙니다. 2억이면은 아우 엄청납니다. 2억 원이면은 여러분들 2억 원 벌기가 뭐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2억 원, 아, 지금 까먹은 1억 원, 예, 저는 뭐 50% 벌어야죠. 50%. 네. 오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탑클럽 오셔서 바로 이거 대바닥에서 돈의 길목에 선점하는, 아까 8,400만원, 예, 8,400만원 버신 분도 계시죠. 한방에 8,400만원 버신 분도 계십니다. 네. 확실한 종목이다 싶으니까 비중을 확 실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분이 뭡니까? 살아보자님의 살아보자님. 5개월 전에, 불과 5개월 전에 우리 무료방,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몸도 안 좋은데, 지금 몸 건강도 안 좋은데, 지금 주식 때문에 지금 너무나 괴롭다고, 정말 죽고 싶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셨던 분이 5개월 만에 지금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지금 이쪽에 뭐 성공 투자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네. 살아보자님 매번 또 감사드리고요. 뭐 다른 분들도 지금 또 많이 좀 적어주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지 못하는데, 예, 우리 유료회님들 감사드립니다. 예. 예, 하이하이님은 꼭 오셔야 되겠어요. 꼭 오셔서 교육 받으면서 제대로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가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요거 추석 선물 1탄 5탄. 네, 추석 선물 1탄에서 5탄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모르신 분이 계시니까요. 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네, 이지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좀 밀렸어요. 요새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조금 밀려오네요. 그러나 제가 이지라는 종목을 추석 선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자리가 어딥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할 때 이 자리 꼭대기 가서 이 꼭대기 막 올라온 이 꼭대기 올라간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무료방, 무료 카톡방에서도 어디 이 바닥 여기서 3만원에서 반토막이 난 요 15,000원 정말 바닥에서 뭐다? 덫을 놓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점이 있습니다. 요새 조금 이제 밀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밀렸냐? 제가 여러분에게 무료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메디톡스 쭉쭉 올라갔죠? 메디톡스 한번 더 볼까요? 네. 메디톡스. 요거는 카톡방보다는 그냥 무료방송에서 아주 좋다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올라가더라고. 이거는 무료방송에서 바로. 그 다음에 오늘 급등한 거 뭡니까? 상심전자. 예, 상심전자 오늘, 네. 20% 급등이죠. 5,000원. 제가 5,000원, 목표 가격 5,000원 정도 제시했는데 오늘 5,040원까지 한 방에 그냥 목표 가격 그냥 도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라든지 상신전자 이것들은 잘 가는데 이지는 잘 안 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지가 왜 안 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지를 여러분에게 그 무료 카톡방에 소개해드린 가격이 어디야? 이 꼭대기가 아니다. 이 꼭대기에서 반토막 난 자리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얼뜻하게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꼭대기에서 매수한 사람하고 이 바닥에
내려올 때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한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겨요? 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이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탑클럽이 바로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밀려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자리죠. 이 꼭대기에서는 뭐 5%, 10%, 아이고 15%, 20%, 30%, 심지어는 50% 반토막 나오기가 꼭대기에 들어가는 순간 반토막 손실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반토막 난 손실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다? 이 바닥에서 들어갈 때 반토막 나기가 아주 아주 힘들어. 예, 많이 나도 10%야. 많이 나도 10%고 강하게 튀어올라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것이 이제 브리지텍. 네. 요거 이지가 왜 안 올라가냐 해서 생각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이게 무료방, 무료까지 카톡, 무료 회원들이 한 2,000명이 넘죠? 카톡방하고 네이버, 밴드 합치면 한 2,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매수 사인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내니까, 이제 개인들이, 개인 매수가 집중이 되죠? 예, 개인 매수가 집중이 되니까, 아, 세력 형님들이 짜증이 나. 한마디로. 세력 형님들이 짜증이 난 것 같아. 짜증이 난 것 같아가지고 살짝 눌러버린 것 같아. 살짝 눌러버리는 거. 살짝 눌러버려. 그렇게 살짝 눌러버렸는데 세력들 주포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력들 주포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계속 누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르다가 물량 털면 날아가는 것이죠. 네. 요거 뭐 3만원까지도 시장에서 뭔가 좀 땡겨주면은 지금 15,000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3만원까지도 충분히 또 가볼 여지도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단지 요 세력들 주포들이 살짝 짜증해서 누르는 그런 작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1탄 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2탄으로 했던 종목이 이제 브리지텍입니다.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브리지텍. 그것도 요새 조금 밀렸죠. 예. 그러나 조금 밀려도 아직은 뭐 전혀 우리가 역시 이 종목 브리지텍을 어디 이 꼭대기 16,000원 꼭대기 16,000원에서 소개해드린 게 아니죠. 여기 한참 내려와서 8,000원 언저리에서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요새 조금 밀렸죠. 이제 이거 한번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뭡니까? 그 다음에 3탄으로 했던 것이 이제 삼화전자.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삼화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소개했던 것이 요 꼭대기, 요 파란색 원은 이 꼭대기에서 했냐? 아니죠.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막 조정받고, 여기가 13,800원인데, 여기서 쭉 내려와서, 얼마? 5,500원에서 5,600원, 요 바닥에서 내려왔을 때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데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탑클럽은 이 바닥에 내려왔을 때 들어가는데 실패가 있겠어요? 물론 실패할 수 있죠. 그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좋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좋은 위치에서 매수한다.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나가 떨어져도 우리 탑클럽은 이런 자리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성공 확률이 어느 누구보다도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네. 요것도 삼화전자도 살짝 밀렸죠? 살짝 밀렸다가 오늘 그냥 한 방에 플러스 4% 오늘 들어 올렸죠? 네. 그 다음에, 사탄이 애견 케미칼. 네. 간단하게 제목만 보겠습니다. 애견 케미칼도 역시 여러분에게 제가 무료 카톡방 소개해 드릴 때 어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든지 방송에서는 이런 데 25,000원 이런 데서 막 소개를 하기 바쁩니다. 우리는 13,000원 14,000원 이 바닥에 내려왔을 때 여기에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그 전략으로 이거 넣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새 2차전지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아마 애견 케미컬도 그쪽 요것도 2차전지하고 조금 연관이 있죠. 그래서 약간 좀 지지부진한데 언제든지 막 급등 한방 상한가 한방은 뭐 언제든지 나오는 종목이죠. 뭐 내일 당장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럼 마지막 5탄이 애경산업입니다. 한번 애경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애경산업. 네. 애경산업도 역시, 네, 이렇게 보면 어디, 우리가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네. 조금 더, 이거, 요거는 다른 종목보다는 살짝 위죠. 네, 한 22,000원. 네, 22,000원인데, 예, 이 정도 라인도 막 상당히 좋아 보이고, 정말 애경산업 시장에서 땡기면은 엄청나게 또 땡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정말 바닥에서 여러분이 추석 선물, 말 그대로 추석 선물로 좀 편안하게, 추석 선물로 편안하게 한번 돈 좀 만져보시라고 좀 소개해 드렸는데 아직은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종목이 나빠서 밀린 것이 아니라 물론 최근에 시장에 살짝 뭐 밀린 측면도 있지만은 이 주포 형님들, 세력 형님들이 약간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우리 무료 카톡방 회원님들에게. 왜 너무 갑자기 무료 개인들이 쑥 들어가니까 이전에 그냥 조용해서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인들이 쑥 들어오니까 한 2,000명에게 매수 사인 드렸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들어갈 거니까 그런 물량이 갑자기 매수 들어오니까 살짝 스트레스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밀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1탄에서 5탄까지는 제가 요거는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관리를 실시간 관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무료 카톡방 좀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무료 카톡방 여러분 채팅창에 보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예,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링크 눌러서 지금 채팅창 확인하시면은 무료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 링크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코드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참여 코드가 지금 채팅창에는 여기 2199로 되어 있는데 2199 아니에요. 2199 아니라 네. 자, 집중. 8 5 2 0 예, 8520. 예, 8520입니다. 8520. 네. 요것도 또 숨겨야 될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방송에 듣고 있는 분만 예,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520. 네. 얼른 지우겠습니다. 네. 8520 들어오실 분 메모 되셨죠? 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추석 특선으로 지금 D-5죠. 지금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추석 D-5. 돈 좀 벌어 봅시다. 뭐로? 바로 추석 선물 종목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유료 회원 들어오면은 또 유료 회원들 종목도 지금 매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예.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예. 정회원 예. 추석 맞이 파격 이벤트입니다. 파격. 예. 1개월 예. 아니죠. 3개월 3개월 264만원에 50일 추가합니다. 50일. 3개월 50일. 1개월은 이제 10일. 1개월 10일인데 이제 추석 연휴가 있죠. 추석 연휴가 있어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이렇게 3일 더 추가해서 1개월은 10일 플러스 총 13일. 3일 더 추가해서 13일. 그래서 이 추석이 이 서비스 기간 내에 추석이 끼어 있으면은 3일 더 추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3개월은 3일 더 추가 없습니다. 그냥 50일입니다. 예. 왜냐면 워낙 혜택이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3개월은 그대로 50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니까요. 같이 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탑클럽에 들어오시면은 뭐가 틀리냐? 우리 탑클럽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성공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상위 1% 탑 시크릿 투자 교육. 상위 1% 탑 시크릿 투자 비밀 교육을 정말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탑클럽의 에이스 전문가인 고광석 대표가 매일매일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방송 교육 받으시면 되겠고요.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이제 매수라든지 매도 문자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참여 어려우신 분은 또 녹화 방송 다시 보기가 진행되니까 요거 뭐 저녁이라든지 야간 아니면 주말 휴일 동안에 녹화 방송을 보면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 상위 1% 탑 시크릿 투자 비밀 교육 받아야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금 다른 전문가 방에서 막 손실 나고 물려 가지고 힘들다. 타 전문가 방에서 손실나고 물려서 힘드신 분들은 우리 탑클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니까 전문가 변경
해서 바로 오시면 됩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바로 됩니다. 예, 전문가 변경은 고객센터에서 탑클럽으로 전문가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해요. 뭐 혹시 뭐 아 막 안 옮겨줄 거 아닌가, 아니면은 막 뭐라고 막 핑계 댈 거 아닌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예, 옮겨달라고 하면은 탑클럽 유료 회원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바로 옮겨줍니다. 고객센터 거치지 않을 거면 이제 홈페이지 컴퓨터죠. 컴퓨터에서 보면은 이제 좌측이죠, 좌측. 컴퓨터 MBN골드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제 원클릭, 원클릭 있죠, 원클릭. 예, 원클릭 서비스 변경. 거기서 아마 변경이 아마 될 겁니다. 예. 컴퓨터에 익숙치 않으신 분은 이제 고객센터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3개월은 50일 추가, 1개월은 이제 10일 추가인데 또 추석 연휴 3일 더 포함해서 총 13일 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석 연휴 그냥 내버리면 또 연휴 기간이 길어지면 빠지면은 또 여러분들 또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 인터넷 바로 링크, 바로 결제 링크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결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ALS 전화로 또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로 하실 분들은 1588-0648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 나는 현금으로 입금하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입금 계좌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이고요. 매일경제TV입니다. 예, 계좌번호가 있는데 이런 거 다 채팅창에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도 올려드리고 그쪽에도 이제 가입 관련한 자료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바로 링크 결제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잘 모르겠다. 아우,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신 분은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번호. 네,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0648. 예, 1588-0648로 전화해서 이제 탑클럽, 예, 탑클럽 유료회원으로 어떻게 가입하는지 예,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입금하실 분은 여기 입금 계좌 있죠? 우리은행 매일경제TV니까 여기 입금하고 나서 전화하는 게 편리합니다. 네. 입금하고 나서 이제 탑클럽으로 유료회원, 탑클럽 유료회원으로 이제 신청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인터넷 결제라든지 ARS는 결제 완료되면 바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현금으로 입금하신 분은 입금 후에 예, 탑클럽으로 이제 등록한다고 신청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어느 돈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탑클럽으로 지정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래서 하이하이님은 네, 들어오십시오. 예, 물려있는 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물려있는 거 들어오시면은 다 검토해드립니다. 기존 종목 검토하면서 가져갈 거는 가지고 하고 또 줄일 거는 줄이고 또 새로 신규 우리 핵심 종목 우리 탑클럽 핵심 종목 위주로 먼저 매수하고 네 그렇게 좀 진행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 받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뭐 매도 여부인지 아니면 홀딩할 것인지. 왜냐면 똑같은 종목도 이미 만약에 내려와 있다. 많이 물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올라갈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거 뭐 손절하면 안 되겠죠.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그때 매도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종목을 보면서 다 검토를 해 드립니다. 네. 예, 질문 한두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유료 VIP 회원님들은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굿나잇입니다. 마치겠습니다.